이번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와 야구는 똑같이 4강에 들었지만 여자 배구는 한없이 칭찬받고 야구는 한없이 욕먹고 있습니다. 단 6개의 나라만 참가한 야구의 4강 난이도가 쉬워서였을까요? 케냐에서 한국으로 귀화해 마라톤에 출전한 오주환 선수가 레이스를 포기하자 해설자는 완전히 찬물을 끼얹네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며 실망했고 네티즌들은 오주환 선수를 감싸고 해설자를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흑인을 우대하는 블랙립스 매러 운동이라도 하고 있어서 야구 선수들만 욕하는 걸까요? 이번 올림픽을 보며 우리나라가 경제력뿐 아니라 국민성까지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다고 느낀 것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올림픽 등 스포츠 재전에서 성과 만능주의로 메달 딴 선수를 영웅으로 메달 놓친 선수를 역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메달을 휩쓴 양궁이나 남자 펜싱팀만이 아니라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탁구의 신유빈 선수 등이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이번 올림픽 최고의 스타로 등극했고 김연경 선수를 위시한 여자 배구팀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등 우리가 실력과 결과만이 아닌 노력과 태도를 함께 보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올림픽에서 어느 조그만 나라의 대표 선수가 시종일관 유쾌한 모습을 보이면 저 선수는 올림픽 즐기러 왔네 크크 하며 웃곤 하는데 사실 그게 바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입니다. 어떤 국가들은 올림픽으로 국가와 민족의 우월함을 과시해 국뽕을 장려하려 하고 어떤 국가들은 올림픽으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려 하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IOC는 돈에 미쳐버린 뇌물 스펀지가 되어버렸지만 올림픽의 근본은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경쟁하는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고 우리 국민들도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야구 대표팀은 이런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성적이 아니라 태도에서. 지금 야구 대표팀을 비난하는 국민들은 득점 찬스를 놓친 축구 선수를 보며 나라 팔아먹은 놈 수준으로 욕을 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구의 인기가 높지 않았던 과거의 패기 넘치던 선수들의 모습과 달리 야구의 인기가 높아진 지금 선수들의 나태한 모습을 보며 병역 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승부욕을 보며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지 못했다는 거시적 관점이 아닌 야구 선수들이 꼴보기 싫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유명인에게 지워진 과도한 기대와 높은 도덕적 잣대 때문이 아니라 마일리지처럼 악덕을 쌓아온 한국 프로야구의 업보입니다. 그간 프로야구 선수들은 데자뷰처럼 매년 끊임없이 대형 사고를 치고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게 관례가 됐고 그 사고의 면면도 음주운전이 애교로 보일 정도로 폭력, 성폭력, 도박, 약물 등 형사사건이 주를 이룹니다. 최근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국에 여자 끼고 술 처먹는 그 버릇 못 잃어서 호텔방에 원정 룸녀를 불러서 놀다 집단 확진자가 나와 리그가 중단됐죠. 그 와중에 야구위원회와 팀은 선수들 입단속하고 덮으려고 했고요. 야구는 국내 유일하게 관중만으로 흑자를 내는 프로스포츠로서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황금밥통에 눈이 뒤집혀 선수들은 어떤 사고를 쳐도 야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팀과 위원회는 그런 선수들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못된 버릇이 생겼고 문제가 생기면 일단 감추고 들키면 그제서야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마저도 잊혀져갈 때쯤 문제 선수를 조기 복귀시키기 일쑤죠. 여자 배구 역대 최악의 사건을 터뜨린 쌍둥이가 국내에서 선수 생활이 불가능해졌는데 그들이 야구 선수였다면 올 가을에 복귀했을 겁니다. 야구에선 고작 학폭이니까요. 특히 스포츠에서 살인죄나 다름없는 승부 조작을 리그 차원에서 감추려고 하고 스포츠에서 암이나 다름없는 약쟁이를 다른 스포츠들이 자격정지 몇 년씩 때릴 때 야구는 고작 몇십 경기 출장정지 주고 팀은 주축선수 잃어서 성적 떨어지는 게 무서워 그 출장정지도 길다며 불평을 하고 그렇게 팬들이 용서해준 적이 없는데 용서받은 약쟁이는 나중에 MVP까지 받아버리죠. 지금 이게 역대 사건 사고가 아니라 최근에 터진 사건 사고들입니다. 이게 스포츠리그인지 범죄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 사고들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어떤 이유로 존재하는지를 망각한 같은 팬서비스와 허구한 날 술 처먹고 놀다가 뒤룩뒤룩 살이 찐 나태함을 야구는 살집이 좀 있어야 되는 운동이다 하며 빠따로 하늘을 가리는 짓거리입니다. 특히 제가 베이징 올림픽과 WBC 보고 야구뽕 받았다가 정내미가 떨어져서 이후 단 한 경기도 한국 야구를 보지 않게 된 이유가 야구 선수들의 정신 나간 팬서비스 상태를 알게 돼서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타자라는 양반은 자기 사인의 희소성이 떨어질까봐 팬들에게 사인을 안 해준다고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투수는 사인해주기가 귀찮아서 전력질주로 도망을 칩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 투수는 베이스 커버 때보다 펜 보고 튈 때가 더 빠릅니다. 국대 에이스급 선수들이 이 지경이고 팀의 간판급 선수들도 젊은 여성들에게만 사인을 해주는 발발이 사인은 기본이고 자네 트레이너 해볼 생각 있나? 사인받으러 온 팬들에게 인상 쓰고 폭력적인 언행을 하고 어린이 팬들이 해맑게 웃으며 야구공을 내미는 걸 봤으면서도 주새끼가 구석에 머리만 숨기고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착각하는 것처럼 땅에다 대가리 쳐봤고 모른 척하는 꼴이 정말 그렇게 응신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문학자들 말대로 인성 또한 지능이라는 게 한국 야구로 이해되는 것이 연예인병 걸린 싸가지 없다고 소문난 연예인들도 카메라 돌고 사람 많을 땐 착한 척합니다. 예의 바른 척하고 표정 관리도 하죠. 왜? 자기 밥줄이 걸려있고 자기 소속사와 스태프들의 밥줄까지 걸려있으니까요. 정말 못된 인간이라도 머리가 있다면 적어도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팬서비스를 신경 써서 할 거고 사인을 해주기 싫더라도 나 좋다는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게 거절하겠죠. 그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릴 테니까요. 얼마나 생각이 없어야 TV 토크쇼에 나와서 사인 안 해주는 걸 자기 스타일처럼 얘기하고 새벽까지 술 푸다 경기 나가서 이겼다고 자랑하고 사람 팬 걸 자랑하고 시구하는 여자 연예인 얼굴에 타구 날려놓고 공에 맞았으면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하나 생각했다 이딴 소리를 웃으면서 하고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찍고 있는데 TV 중계 중인데도 팬서비스를 거부하고 구단 사인회 행사에서 잠을 처자고 이건 지성의 문제입니다. 자기 혼자 나쁜 놈 되는 게 아닌 자기가 속한 팀과 한국 프로야구 리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동료 선수들, 관계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험하게 한다는 걸 모른다는 건 무지성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만 잘하면 되지? 빠져나다 대가리 깨지는 소리죠. 연세대학교 농구부의 전설 최희암 감독 일화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 이상의 인기를 구가하던 90년대 연세대 농구팀 선수들이 팬들의 사인 요청을 무시하고 이동버스에 올라타자 최희암 감독이 너희들이 볼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 봤냐? 너희들처럼 생산성 없는 공놀이를 하는데에도 대접받는 것은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팬들한테 잘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모두 내려서 사인하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곤 하나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교육 방식이 무식한 사람이 무식한 방법으로 운동만 잘하는 선수들을 키워내는 거라 운동선수들이 팬서비스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의 매너 자체를 모른다면 프로팀들은 대체 뭘 하는 겁니까? 미국은 무슨 서방 예의지국이라 종목 불문 프로팀마다 선수들에게 팬서비스 어떻게 하는지 교육하고 매체와 인터뷰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교육합니까? 코치님 선배님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하지 말고 명확하게 구단 규정으로 계약 사항으로 정해서 지키지 않으면 징계해야죠. 경기 안 내보내고 벌금 물리고 연봉 깎고 퇴출시켜야죠. 왜 사고친 선수를 감싸주느라 밴드를 잃습니까? 프로스포츠가 대체 왜 존재해요? 보는 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그에서 꼴등해도 밴들이 원하면 존속되는 거고 매년 우승해도 밴들이 원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인생 대부분을 무지하게 산 저도 고작 개인 유튜브 채널 하는 거지만 대중과 만나고 소통하는 일이기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고 국어를 공부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저 같은 놈도 가끔 길에서 사진 요청하는 분들을 만나고 나면 전처럼 막 살면 안 되겠다. 언행에 조심해야겠다. 자성하게 됩니다. 사람 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게 감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게 무슨 생각을 해서 도출해야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프로스포츠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라는 것들이 메이저리그보다는 제가 잘 아는 NBA로 말하자면 이번에 연봉 600억 원 계약한 커리도 자산 1조 원을 달성한 르브론도 지구 평면설을 믿고 경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어빙도 기분 나쁘게 락커룸 가다가도 어린이들이 손 흔들면 하이파이브 하고 신발 벗어서 사인해주고 갑니다. 그들이 애초에 좋은 사람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리그를 지탱하는 팬이 될 걸 알기에 설령 귀찮고 하기 싫더라도 선수들이 팬을 대하는 태도가 팀과 리그의 이미지와 인기에 영향이 있기에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걸 인지하는 지능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여자 배구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을 얻어서 기존에 받기로 했던 포상금 2억에다 추가로 2억이 더 붙었습니다. 어디서 그 돈 아깝다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고생했다, 고맙다 소리만 나오죠. 야구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야구가 동메달 땄을 경우 선수들에게 줘야 했을 포상금과 연금을 아꼈다고 혈세를 그딴 놈들한테 줄 뻔했다고 천만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야구 선수들 보고 한국까지 걸어오라고 합니다. 대한해협이 바다인데요. 이게 한국 야구의 현 주소예요.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구 선수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실력이 아닌 인성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예전처럼 야구가 메달 못 따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인지 언플인지 김경문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그쪽으로 핀트 잡고 인터뷰했죠. 서두에 말했듯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높은 성적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너도 나도 힘든 이 시국에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 후회 없이 경기하는 모습 보면서 즐겁고 감동하는 건데 거기에 야구대표팀이 똥물을 튀긴 겁니다. 기분 잡치게 한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여서 괜한 욕먹는 게 아니라 그 어디에서 했어도 욕먹을 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야구 못해서, 성적 안 나와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서 욕먹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대중 앞에 서는 운동선수는 운동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만 하고 싶으면 돈 내고 야구장 쓰는 사회인 야구 하세요. 생각하면서 삽시다. 흑자일씨였습니다. 바이바이. 시선을 다했고 뭐 제가 잘 못해서 진 것 같습니다. 후배들 정말 잘해줬고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데 막내로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갖고 뭐 이렇게 선배들이 힘든지 몰랐는데 좀 중압감이 좀 심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죄송합니다.